오늘은 9주 2일차 65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진짜. 얼마 전에 피자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붕어빵 가게 보면 파츠랑 슈크림밖에 없어가지고 찾아봤는데 파는 데도 없고 해서 이 설빙 미니 붕어빵 장만을 했습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 이거를 지금 먹어볼까 했는데 하필 또 오늘 남편이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피자를 사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침 오빠가 원하는 것만 사왔네. 이거는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소주는 또 왜 있어? 냉장고에 지금 맥주가 3캔이나 있는데 뭐하러 또 소주를 샀어? 포장 할인 5,000원 받았는데 3만원이야? 피자가? 미쳤다. 진짜 비싸다. 맛은 있겠네. 파인애플이랑 불고기? 무슨 불고기야. 뭐야? 너무 근데 좋아하는 거 친해도 그렇지 않아? 그지? 아 그러면은 남양주. 형은 상관없지. 너 원해서 뭐. 고천. 충전기랑 모두 같이 가. 아 그래요? 뭐. 좀 맛있어 고천. 고천 박스지. 염창이었던 게 진짜 운이 좋았지. 우리 집에서도 뭐 30분 이면 가니까. 나도 처음에 사당에서 영창까지 20분이면 간다고. 누가 지수 언니가 비행기 타고 올 거냐고. 그럼 간다 원래 밤에. 새벽에 진짜 밟아야 가지. 어떻게 20분이야 사당에서 영창이야. 알다. 다행히 아까 먹은 피자는 토하지는 않았고 속은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안 토하려고 엄청 많이 참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오늘도 제 옆자리는 비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이 덥다고 거실에서 잔다고 나갔어요. 아무튼 저는 빨리 입덧이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9주 3일차입니다. 전 다행히 입던 약을 이제 4알씩 먹고 난 뒤부터 일상생활은 가능은 하지만 밥을 먹으면은 거의 한 80%의 확률로 토하는 생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몸무게는 조금 늘었고 그리고 과일이랑 아이스크림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서 지금 혈당이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살도 조금 찐 것 같고 아마 지금 자세하게는 안 보일 텐데 토를 너무 많이 하면 해가지고 눈물 콧물이 다 쏟아져 나오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얼굴에도 실핏줄이 터져서 빨간색 점이 생겨요. 티는 안 날 텐데 피 터진 자국이 좀 많아요, 얼굴에. 너무 많이 토하니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기를 낳은 걸 나중에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 것 같아. 짜왕을 먹을지 비빔면을 먹을지 고민 중. 인스턴트 안 좋다고 하는데 국 같은 걸 냄새를 잘 못 맡겠어가지고. 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임신 극초기이신 분이 있으면 입덧 시작하기 전에 진짜 최대한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못 먹거든요. 하나를 데워 먹었어. 그거를 먹고 토했지. 어떡하게 먹었나? 아니, 차갑게 안 먹고 따뜻하게 데워서 먹었는데 토하고 그다음에 게토레이 좀 마시고 아들이었으면 좋겠나, 딸이었으면 좋겠나. 아무 생각 없을 때 딸도 너무 걱정될 것 같고. 지금 새벽 2시 20분 정도 됐는데 또 토하고 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토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귤 먹고 토하고 저녁에 비빔밥 먹고 토하고 방금 비타민을 토하고 왔는데 물이랑 비타민밖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비타민 물을 토했는데 차라리 매운 거 먹고 토하는 게 낫지 비타민이 제일 괴로워요. 쉬고 쓰고 목다 갚고 그리고 완벽한 그냥 액체니까 가끔씩 코로 나오거든요. 이러다 진짜 위장이 너무 작살날 것 같아서 진짜 이제 무서울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입던 약을 먹고 저는 오늘 혼자 잘 건데 회식 갔다 와서 술을 좀 많이 먹고 와가지고 소주 냄새가 나서 거실에서 자고 저만 방에서 자고 네, 저 방문 상담 예약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 사모님 출산 예정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내년 7월 8일이요. 와, 사모님 벌써 7월 8일은 이미 그 주는 정상 예약이 다 마감이 돼서 대기예약으로 가능하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대기 좀 걸어두고 싶은데. 와우, 벌써? 다쳤어? 커피 진짜 오랜만에 마신다. 해야 되나? 들어가요. 계약하는 것 같지 않아? 써야 되나? 일단 물어볼까? 잘 드셨나요? 네. 두 번째는 입실하실 때는 방이 있어서 이제 잘 들어오셨는데 퇴실 무렵쯤에서 또 저희가 방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예로 하면은 한 65만원 차이네. 일단 명품상으로 해보자. 두피케어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경양식 돈가스 맞지? 아닌가? 이거 맞지? 맞아. 어릴 때부터 교육 잘 시키면은 일단 피곤한데 못생긴데 김연아 잠깐 누워만 있으려 했는데 바로 잠들어버려. 아까 우리 조리원을 하고 왔잖아. 투어를 해준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자기랑 나랑 같이 가재. 그래서 갔다? 로마에서 묵었던 호텔 기억나? 엄청 디자인 예쁘고 유럽식인데 오래됐잖아. 그런 식으로 진짜 예쁘고 고풍스러운데 엄청 오래된 건물인 거야. 거의 무슨 박물관 수준? 그래서 모션패드로 움직이는데 먼지가 막 훅 떨어져. 난 그게 싫었어. 근데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아, 여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다. 무슨 그런 꿈이다 했니? 아까 점심에 조리원 투어를 갔다 왔는데 원래는 두 군데를 가서 비교를 해보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한 군데만 가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나름 되게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금액은 할인 엄청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대기 예약이라서 빠지는 금액 다 포함해서 2주에 1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근데 워낙 또 인기가 많은 곳이어가지고 이미 지금 예약이 다 찼대요. 그래서 조금 하루 이틀 빨리 쫓겨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거의 시설이 호텔급이어가지고 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조리원에 돈을 많이 쓸 생각은 아니어서 그냥 저냥 평범한 데 가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여기는 돈 아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카드를 긁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네. 아직 저 이제 10주차인데 벌써 다 내년 7월, 8월 예약까지 다 차있다고 저 이렇게 조리원이 빨리 하는 줄 몰랐어요. 뭐야 남편이 어제부터 회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방어회를 시켰는데 저는 회를 못 먹잖아요? 임산부는 원래 날 것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 혼자 먹는 게 미안해서 햄버거랑 새콤달콤 사러 나갔습니다. 임신 왔다. 방금 막 왔어. 저 은근히 비린내 엄청 많이 나는데? 비린내 안 나? 응. 나 맛있겠다. 임신 검사 혹시 나 느낌이 딱 오더라고. 딱 봐도 그냥 아 고딩 나는 거 아니야? 야 고딩은 무슨 고딩 담임 같이 생겨가지고 패딩에 마스크 쓰니까 당연히 검사하지. 누가 봐 이랬었는데 그거 영업이다. 난 잘 몰라. 이유서 왜 울어? 이거 광고. 와 더블 패티 꽉 찬다. 근데 소스를 좀 더 해주면 좋겠어. 그냥 고기야. 소스도 없어. 한 점은 괜찮지 않겠나? 자기야 근데 자기 내 영상이 1년 가까이 나왔잖아. 80%가 이거신 거 알아? 이거 아닌데 믿겠는데 곰 집에서 되게 좋다고 구독되게 맡겼으니까 좀 애가 없어 보인다. 와 진짜 생선 구이 냄새 난다. 이 정도 되면 됐겠지. 에프라이어 3분? 뜨거워. 맛있다. 맛있다. 남자들이 처음에 호감 가질 만한 그런 느낌. 남자들이 호감 처음에 없었죠. 어제 새벽에 남편 이불 차고 자길래 이거를 덮어주고 옷을 이렇게 덮어주고 왔는데 일어나니까 왜 이러고 간 거야? 귀엽다. 남편이 갑자기 사온 잠옷인데 저를 부른 애칭이 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곰만 보이면 다 사주는데 너무 귀엽죠? 수면 잠옷 재질이라 가지고 추위를 잘 타는 저한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입덧 시작하고 나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러니까 남편이 집안일을 95%를 해주고 있거든요. 설거지, 밥 준비, 청소, 빨래 다 해주고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이 몸 상태가 안 따라주니까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막 그러다가 오늘은 그나마 컨디션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오랜만에 집안일을 좀 하고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던 오늘 점심은 이걸로 먹을 겁니다. 계란국 간단하게 끓여서 먹도록 할게요. 자궁이고 아기가 이렇게 많이 컸어. 많이 컸죠? 여기는 3.82cm 주스만큼 잘 컸고 여기 얼굴이에요. 뭐가 얼굴이냐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이마고 요 까만 게 여기 눈이에요. 요게 광대뼈예요. 아래 턱뼈 요 사이 여기 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건 164에 괜찮은 거고 네. 요게 눈, 코, 입 알겠죠? 네. 하루에 90% 이상을 자요. 대부분 자고 있다는 부분 되고 네. 잠깐 움직이는데 지금 아빠 깊이 잔다고 나와요.
네. 공짜는 안 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잘 컸다는 거는 건강한 뜻이에요. 네. 눈, 코, 여기. 자, 임신한 이후로 거의 주식이 과일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수박은 쌀처럼 먹고 있고 오렌지랑 키위랑 얘네들은 반찬처럼 먹고 있는데 오늘은 개왕딸기 선물 받은데 와가지고 손 사이즈랑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커 보이네? 근데 나름 큽니다. 완전 달다. 완전 달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오늘 부산에서 엄마가 올라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엄마가 만들어준 콩나물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랬더니 만들어준다고 오늘 올라오신대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오늘은 엄마표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기는 초음파 오늘 보고 왔는데 뭐 얼굴 구조는 다 생겼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큰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이제 10주차 지나고 나면은 유사한 걱정을 조금 줄여도 된다고 하시네요. 뭐 오늘도 2주치 입던 약을 처방받아서 왔는데 2주치 약값이 86,000원이었나? 아, 왜 입던 약은 보험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소세지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쳐다도 안 봤던 건데 지금 엄마 오기 전에 콩나물밥 재료랑 반찬할 거 손질만 조금 해놓으려고 하는데 양파랑 이런 거만 좀 채썰어놓고 콩나물 다듬어놓고 10분, 15분 안에 엄마랑 남편이랑 비슷하게 도착할 것 같긴 해요.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러잖아. 내가 먹고 싶다면 그릇이 좀 마음에 안 든다만 작은 그릇 이 우제이든 어디 작은 그릇을 조금씩 계속 해서 먹는 게 낫지. 미치겠다 내가 못 살겠어. 맛이 없어도 엄마가 부산에서 왔으니까는 맛있다 생각하고 먹어라. 알았지? 또 배고픈 맛있다. 왜 이러니 아들이 뭐 그래도 이렇게 정말로 엄마가 요즘 막 진짜 오랜만에 맛있어. 약간 옛날로 돌아간 기분인데 어릴 때 고기 좀 더 넣어야 잘 식어. 이 정도면 돼요. 안 식어 더 넣어보고. 엄마 소주 좋아? 사과 같이 생긴 소주가